오늘 재임하시는 강성조 행정부 이사님께서는 이곳 예천 출신으로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1991년 총무처에 임용되신 이후 2009년 부의사관으로 승진하셨으며 이후 2012년 직업공무원의 최고영예인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시어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 정보공유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쳐 2020년 1월 제35회 경상북도 행정부의사에 취임하였습니다. 부의사님께서는 부임 직후부터 경북에 들여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을 말로 뛰며 애쓰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대위기 상황을 맞아 재난안전대책 공조를 지휘하며 빈틈없는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점검 등 각종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영덕과 울진을 휩쓸고 간 대형 산불과 동해안 지역의 태풍 등 재난 피해 현장을 누구보다 앞서 달려가 시리에 빠진 도민들의 안전을 되찾고자 아무도없이 피해 복구에 매진하였습니다. 전국의 100명 미래를 책임질 통합신공항 조성사업 공동후보지 반대의원을 부딪혀 자초분들을 겪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설득으로 유치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비예산 10조 175억 원 확보라는 역대 최대 규모 국비로 10조 국비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경상북도 인구정책 TF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10년 만에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게 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상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다녀온 지난 시간들, 당신의 열정적인 모습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할 것입니다.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 대회에 담아드립니다. 2020년 10월 6일 경상북도 의회 의장 대한철회 1번 1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이 대회에 새겨드립니다. 경북도청 홍보원 노동조합 조합원 1동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북도청 예천사무회 회원 1동 감사합니다. 그 모든 날들을 가슴에 새기며 봄처럼 따뜻한 길만 걸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고맙습니다. 사람이란 꿈을 접근하면은 일이 어려워져. 내가 뭘 하겠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들이 쉬워지고 또 즐거워지고 그래서 즐거운 일이 계속 있기를 바라고 그동안 같이 있었던 시간 보니까 고난의 시간이었는데 오자마자 코로나 와가지고 매일 그 우리가 마이보이라고 하는 그 노란 옷 입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 또 울진에 산불 나가지고 계속 거 가서 열흘만 버티고 또 올해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고난을 겪고 나면은 보지 감내라 좋은 일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강성대 부의사를 가는 길에 행운이도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고 도청의 직원 여러분들도 같이 있었던 분 잘 돼야지 우리 스스로 좋은 겁니다. 잘 되는 길을 이용을 해드리고 기여를 해드렸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뛰어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바탕으로 행정부수사로 제시하면서 이철호 지사님을 도와 도중의 변화를 이끌고 경북도를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계획체계 구축으로 어려운 민생을 사시는데 헌신과 열정을 다하셨고 사상 최대의 국비를 압박하시는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 활기찬 부자 농촌 조성,
맞춤형 복지 실현 등 도민의 행복한 경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고 불쌍한 성과를 내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의 헌신과 열정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경구의 발전을 위해 도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 식구 여러분, 저와 함께 공직생활을 했던 동료들, 특히 마지막 2년 9개월이라는 시간을 함께한 경북도청 식구들은 공직생활이 저에게 준 선물 중 가장 큰 선물입니다. 때론 다그치기도 하고 결정을 주저하며 고민하기도 했고 마라톤 A로 힘든 시간을 선사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버텨준 덕분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름은 가을을 모르지만 가을은 여름을 기억합니다. 우리 도청 식구들과 함께했던 기쁨의 시간들, 고마웠던 시간들, 아쉬웠던 시간들, 그리고 순환자와 함께 나누었던 함께 살아간 이야기를 모두 이제 제가 가을이 되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32년 동안 정말 멋진 여행을 했습니다. 저는 중앙부처에서 시작해 고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몇 안 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천 용군 선리에 어린 깎아버린 녀석이 마지막 고향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우리 경북도청 가족분들께 영원히 감사와 잊지 않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을과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올 것입니다. 지방시대를 여는 찬란한 봄이 오는 그때 도청 식구 여러분들과 웃으면서 만날 수 있도록 저 자신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감성 좀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